네, 오늘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혼조세인데도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지난주에는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견인하고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았었던 시장의 모양새였더라면 똑같은 혼조세지만 다우지수만 오르고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큰 이 모습에 영향을 미친 종목은 엔비디아겠죠. 이틀째 이 3%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시총 3위로 하락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했고요. 이 시장 투자자는요. 어떻게 좀 포지션을 바꿔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행과 에너지주를 사기 위해서 대형 기술주에서 매도세가 출회되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간밤 6.7% 하락했습니다. 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제 중단한 모습까지 포착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했는데요. 7.8%가량 하락하면서 6만 달러선을 이제 깨고 내려오는 모습까지 확인되게 됐습니다. 먼저 머니맵 한번 체크해보시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연이어 조정받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소폭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반면 상승했던 섹터가 좀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은행주도 상승폭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헬스케어, 에너지주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국제 유가가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일라이 릴리가 이제는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이 잠자는 중에 이 수면 무호흡증 치료까지 가능하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일라이 릴리를 비롯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까지 훈풍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요. 에너지,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 금융주, 부동산주, 헬스케어까지 상승하고 있지만 역시나 기술주가 가장 크게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특히나 간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하락 외에는 그렇게 큰 재료가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나 이번 주에 포진되어 있는 굵직한 일정들이겠죠. 거시 경제 지표들, 대선 토론까지 주목하고 있는 모습 우리도 함께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M7 기업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0.47% 하락했고요. 애플과 알파벳, 메타만 상승한 가운데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도 함께 조정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기업은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월가의 쪽집게들도 이제는 아리송하다라고 하는데요. 뭐가 아리송할까요? 과연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더 올라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시총 3조 달러 아래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3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AI 열풍이 너무 과열된 게 아니냐. 주식시장 거품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너무 급상승했고 너무 고점이라서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 정도로만 해석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랠리를 전망하는 의견도 많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바로 애플입니다. 이제는 EU에서 애플의 갑질 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에 법 시행 이후 이 위반 결론이 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애플은 곧이어서 아니요 우리 법 준수하고 있어요 라고 반박을 했고요. 비록 EU가 과징금을 예고했지만 애플의 주가는 간밤 새벽 사이 2%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EU가 애플을 자꾸 이렇게 갑질 방지법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는요. 앱스토어, 사실 시장의 문지기라고 볼 수 있는 이 앱스토어가 더 저렴한 대체 방법, 다른 앱스토어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슈에도 시장이 애플을 상승으로 끌어올렸던 이유는 너무 이제는 좀 흔하게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시장이 충분히 선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음으로 나오는 이 이슈도 함께 있습니다. 메타
메타와 애플이 함께 손을 잡으면서 애플도 메타도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폭락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은 고전하는 모습이었지만 애플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협력에 나선다는 소식 속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도 이 AI 아이폰 내에서 메타뿐만 아니라 오픈 AI 등 다양한 스타트업 AI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고 자신들의 AI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도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하락한 점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무려 7.8% 하락했습니다. 사실 지난 3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그 이후에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승분을 지켜주는 모습까지는 보여줬는데요.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3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2분기에는 계속 하락 기조에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이 6만 달러를 내준 거는 지난 5월 3일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조금 경계감을 갖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트코인의 하락의 원인을 꼽는다라면 지난 2주 동안 이 비트코인 관련 ETF에서 12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다라고 보고도 있고요. 그 가장 큰 원인으로는 결국 비트코인 역시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굉장히 확실하지 않다. 너무 변동성이 크다. 이런 비관론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값이 향후 12에서 18개월 동안 3,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오늘도 잠시 뒤에 함께 이야기해 보겠지만 우리가 과연 지금 어떤 상품,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을까,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된다라면 금도 고려해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면 온스당 3,0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금 선물 기준으로 2,347.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결국 비트코인의 상승을 위해서도 금의 상승을 위해서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오고 있는 지표들 연준의 모든 내용들까지 함께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켓 모닝콜 마무리해봤고요. 오늘의 이야기 함께 이야기해보러 떠나보도록 할게요.